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저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어느새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5월이 성큼성큼 다가왔는데요. 이번 달도 어김없이 핫한 신제품들을 핫하게 평가해보는 시간, 5월 달에 살까 말까 시간입니다. 예! 저는 21호의 웜톤 피부라는 점, 복합성에 민감성 피부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여러분들의 의견과는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는 브랜드의 입장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5월달에 살까 말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뿅! 첫 번째 살까 말까 제품은요, 비건 뷰티 브랜드 디어달리아에서 나온 신제품 컬렉션입니다. 디어달리아 파라다이스 드림벨벳 립무스 테디베어 컬렉션, 가격은 26,000원으로 총 6가지 컬러로 출시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진심 저만 그런가요? 하루 종일 페이스북을 키면 이 제품 광고가 나옵니다. 정확히 17번째 이 광고를 봤을 때 저는 살 수밖에 없었다고요. 보다 보면 저절로 구매창으로 손이 갈 수밖에 없는 디자인과 색감, 게다가 모델분들은 어찌다 찰떡같이 잘 어울리는지. 이번 테디베어 컬렉션은 누드 베이지 계열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혹할 수밖에 없는 라인인데요. 아이, 치크, 립 세부 위에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모노톤 메이크업을 지향하는 라인입니다. 이런 류의 제품을 처음 사용해보시거나 메이크업 초보이신 분들은 천천히 바르다 보면 얼룩이 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저는 사용해본 6가지 컬러 중 첫 번째인 버터스카치, 네 번째인 마멀레이드, 여섯 번째 플러쉬가 개인적으로 좋았는데요. 특히 마멀레이드와 플러쉬는 아이치크 립에 모두 사용해도 가장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룩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손으로 펴바르는 것이 기본이지만 필요한 경우 블렌더나 스펀지를 이용해 부드럽게 두드려주면 훨씬 쉽게 블렌딩이 가능하고, 벨벳처럼 무광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 글로시 혹은 매트 피부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단점을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이 몇몇 컬러는 웬만한 동양인 피부로는 소화하기 어려운 누드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랑 치크까지는 제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립은 뭐 학교나 회사 조퇴할 때 말고는 쓸 일이 별로 없어 보여요. 당장 환자복을 입어도 위화감이 없는 이번 룩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묘한 제형인데요. 고정력을 높인 것은 좋으나 블렌딩이 상당히 어렵고 또 파우더리하게 마무리되면서 아이나 치크는 모르겠지만 립에 사용하면 좀 갈라지는 느낌? 시간이 지나면서 요플레 현상도 두드러져 보였습니다. 요즘 디어달리아의 색조 신상들을 보면 너무 색감으로만 밀고 나가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사용감 면에서 조금 더 섬세한 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디어달리아의 테디베어 컬렉션은 글쎄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아주 오랜만에 소개하는 하이엔드 브랜드 제품이죠. 설화수의 퍼펙팅 파운데이션입니다. 가격은 70,000원으로 SPF 17 PA 플러스입니다. 설화수는 베이스 중에서도 특히 쿠션 제품이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번 퍼펙팅 파운데이션은 마치 겔랑의 느낌을 살짝 주는 느낌의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우와 일반 타입이 출시되었으나 여름이 다가왔고 저는 복합성 피부기 때문에 그냥 퍼펙팅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제형은 처음 딱 보면 살짝 흘러내리는 느낌으로 뭔가 쫀득하니 촉촉한 걸 싶지만 막상 발라보면 빠르게 픽싱되면서 겉이 보송보송하게 마무리됩니다. 우선 블렌더로 바르면 커버력이 좋고 확실히 메이크업을 했다라는 느낌을 주는데요. 제형이 다소 무겁고 피부에 쫙 달라붙기보다는 약간 들러붙어 있다라는 느낌이랄까요? 한국어가 참 묘해요. 달라붙어 있는 거랑 들러붙어 있는 거랑 어감이 참 다르거든요. 다른 한쪽에는 브러쉬를 사용해 조금 더 얇게 발라보는 것을 시도해봤는데요. 조금 더 결을 살려주기는 하지만 코 부분이나 눈썹 뼈 부분 얇고 매끈하게 싹 발리지 않고 여전히 무겁습니다. 피부의 모공 사이사이에 살짝 뭉개져 있다라는 느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시간 후 설화수의 퍼펙팅 파운데이션의 지속력을 파우더 처리 없이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제형이 픽스되기는 하지만 모공 쪽 호흡이 원활하지 않았는지 피지 분비가 도드라져 보이는 것도 있고, 또 생각보다 유분이 많은 T존은 번들거림을 잘 잡아주지 못하면서 전체적으로 아쉬운 면들이 보이는 제품이었습니다.
매트 한 대 무겁기까지 한 제형이라서 여름에 이것 외에 또 다른 베이스를 추가로 사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자외선 차단 지수가 여름을 타겟팅으로 보기에는 너무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제형이라면 피부 보정력이라도 탄탄하게 잡아줘야 하는데 그것도 조금 아쉽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설화수 퍼펙팅 쿠션을 아주 좋아했는데요. 아쉽지만 이번 파운데이션은 단점들이 여러가지 보이는 제품이었습니다. 이번 설화수의 퍼펙팅 파운데이션은 맛에 가까운 글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신상 쿠션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가져온 제품은 롬앤의 신상 쿠션입니다. 롬앤의 베르덴 매트 쿠션, 가격은 23,000원으로 저는 내추럴 21호를 사용했습니다. 이번 쿠션도 역시 나오자마자 품절! 진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있어 보이려고 그러시는 거죠?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내 최애 콘서트 티켓팅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롬앤 신제품 첫날 성공하는 거라니까요? 지성이라면 혹할 수밖에 없는 이름 Better Than Matte! 베이직한 쿠션 디자인에 물방울 쉐이프의 퍼프가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21호를 사용해 발색해봤습니다. 첫 느낌은 오우! 짠짠하다! 그리고 겉보속촉 그 자체였습니다. 커버력 좋고 촥 감기는 사용감에 색감도 화사하게 잘 남았는데요. 꾹꾹 열심히 누르면 모공요철 커버도 좋기 때문에 더블웨어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맞짝 뜰 수 있을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웬만한 잡티나 붉은 자국은 잘 가려주고 정말 여름을 타겟팅했다! 라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는 제품이라 묻어남도 없고 잘 마무리되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진짜 잘 썼던 릴발의 에스더버니 쿠션과 겹쳐 보이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6시간 후 Better Than Matte 쿠션의 지속력을 파우더 처리 없이 확인해봤습니다. 다크닝 없이 뽀송뽀송 잘 유지되고 있는데요. 아하, 6시간이 지나니 겉보속촉보다는 그냥 매트에 가깝습니다. 확실히 많이 건조해졌어요. 생각보다 수분을 잘 걸어 잠궈주지는 못하는 제형이고요. 대신 끼임이나 무너짐이 거의 없이 파우더리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분을 아주 잘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지나도 묻어남은 없이 잘 유지되었습니다. 난 완전 지성이다! 걸어다니는 유전이다! 하시는 분들은 아주 잘 쓰실 수 있는 제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저 같은 복합성 피부 혹은 건성 피부시라면 여름에 사용하기에도 조금 건조하겠다. 저는 묘하게 릴리바이 레드 쿠션이 조금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롬앤의 신상 쿠션, 지성 피부라면 사세! 나머지 피부 타입이라면 글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살까 말까 제품은요, 클리오에서 나온 신상 쿠션이죠. 누디즘 히알루론 커버 쿠션입니다. 누디즘 히알루론 커버 쿠션, 가격은 32,000원으로 언제나 그랬듯이 란제리, 리넨, 진저 세 가지 컬러로 출시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고객 피드백을 받아서 보완 개선의 신제품을 출시하는 것은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비슷한 쿠션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게 그거 같고 그게 저거 같고 누디즘 라인의 쿠션도 이제 네 가지나 됩니다. 근데 패키지도 언뜻 보면 비슷하거든요. 제가 조만간에 새로 해볼까 하는 컨텐츠가 가격을 맞춰라 라는 컨텐츠인데 심지어 이 라인 쿠션은 한 가지 빼고 가격도 다 똑같아요. 촉촉하지만 커버력도 좋았으면 좋겠다 라는 염원을 가지고 출시한 히알루론 커버 쿠션, 저는 003 리넨 컬러를 사용해 펴발라봤는데요. 가벼운 베이스에 커버력을 더하기 위해 여러 번 덧발랐을 때 커버력이 상승되도록 레이어를 차곡차곡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덧발라도 시중의 일반적인 커버 쿠션에 비하면 조금 못 미치는 커버력인 것 같아요. 홍조가 심한 분들, 얼룩을 가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피부톤 보정이 한 8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알루론산, 보습도 되고 여러모로 좋은 성분이지만 끈적거린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막 끈적하고 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역시 파우더 처리를 가볍게 하시는 게 좋고 피부 표현 면에서나 사용감 면에서는 쉽고 빠르게 매끈한 표현을 보여줍니다. 6시간 후 누디즘 히알루론 커버 쿠션의 지속력을 파우더 처리 없이 살펴봤습니다. 촉촉 쿠션인데도 다크닝이 거의 없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광도 살아있고 볼이나 턱 쪽은 살짝 건조해지긴 했지만 무너짐을 크게 느끼지 않았고요. 유분 분비 때문에 번들거림이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제형이 조금 마르면서 끈적임이 생기나 봅니다. 먼지 같은 게 되게 잘 붙더라고요. 파우더 처리 같은 걸 가볍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품을 개선하면서 더 나은 버전, 더 보완된 버전을 출시하는 것이 브랜드 입장에서는 비용 면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클리오라는 브랜드가 베이스군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열정적으로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다만 같은 라인 안에서 비슷한 듯 조금씩 다른 제품들을 계속 출시하는 것은 고객 입장에서는 브랜드 이미지도 사용 경험도 희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스트셀러, 클래식셀러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싶다면 이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품이 저는 전반적으로는 좋았으나 약간 끈적이고 여름에 사용하기에는 번들거린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건성 피부이신 분들, 그리고 히알루론산 성분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사세, 나머지 피부 타입이신 분들께는 아쉽지만 마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5월달에 살까 말까 해봤는데요. 여러분 재미있게 유익하게 보셨나요? 날씨가 정말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외출하실 때 마스크 꼭 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안녕!